38번 해보겠습니다. 38번과 39번은 이른바 끼워넣기 문제예요. 이 끼워넣기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어? 읽다가 논리의 미학이 나오면 거기다 끼워넣고 읽어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우면 그게 답인데 이것도 좀 어렵게 해놓으면 논리의 비약이 안 보이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 전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면 못 풀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도 보통 끼워넣기 문제는 쉽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출제자께서 시간을 좀 쓰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단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부터 보고 갑니다. This temperature, 이 온도인데 여기서 힌트가 되는 건 뭐예요? 응? 한정사 this. This temperature, 이 온도가 받는 게 이 앞에 문장에 나와야 되겠지, 그지? 응? 그지?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temperature 나오지. 여기도 temperature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꼼수로는 안 풀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This temperature, 이 온도, 이 온도는 is of the surface of the star. 여기 is 다음에 out, 이 생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Is out of the surface of the star. 여기 star는 뭐 별이라기보다 지구학에서 배웠죠. 항성입니다, 항성. 태양 같은 애들. 항성의 surface, 표면으로부터 나온다. 뭐가? 이 온도가. 그리고 컴마가 나오면서 surface of the star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The part of the star, 그 항성의 the part, 부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which is emitting the light that can be seen. emitting 하면 뭐야 이게? 열이나 빛을 발산하다. 발산하다. The light, 빛을 발산하는 어떤 빛이냐면 that can be seen, 보여지는. 그러니까 얼마 전 지문에 나왔었죠. 가시광선, visible light, 그것을 emitting, 발산하는. 그러니까 가시광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 그랬죠. 10조 분의 1이라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은 전파라든지 다른 파장의 빛이라든지 그런 게 오는데 우리는 가시광선만 보는 거예요. 이걸 봐주고 쭉 읽어 내려가다가 this temperature, 이게 받을 만한 게 앞 문장에 나오면 거기다 넣어보고 읽어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우면 그게 답이에요. One way of measuring temperature. Temperature,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은 occurs, 일어난다, 발생한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다. If an object is hot enough to visibly glow. 만약에 an object, 그 물체가 hot enough, 충분히 뜨거우면 뭐 할 만큼? To visibly glow. glow 하면 이게 동사로 뭡니까 이게? 응? 빛과 열을 발생시키다. 그러니까 타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 제 강의 보시는 여학생들처럼 얼굴이 빨갛고 예쁜 애들. Her face is glowing.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visibly, 눈에 띄게 glow, 빛을 발생한 만큼 충분히 뜨거울 때 온도 측정을 할 수 있다. Such as a metal poker. 앞에 문장에서 손가락으로 찌른다는 표현이 나왔었죠. 그때 poking 한다 그랬지. poke 하면 동사로 찌르다인데 poker 하면은 찌르는 물체. Such as metal, 쇠로 된 poker, 찌르는 거. 한국엔 없는데 미국 집에 가면 벽난로가 있는 집. 거기다 이제 장작을 넣고 옆에 보면 쇠로 된 도구가 있죠. 불쏘시개. 그걸로 이제 장작 같은 거를 잘 타게 뒤집고 그러는 거. 그걸 metal poker라고 합니다. That has been left in a fire. 불 속에 has been left, 놔뒀던. 그러니까 쇠가 시뻘겋게 되겠지, 그지? 근데 1번에 넣으려고 보니까 항성의 표면에 온도가 될 만한 게 없죠, 앞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 Glowing object. 빛을 발생시키는 object. 물건이
color. 색깔은 is related to. 수고 나왔습니다. 쓰세요. Be related to. 뭐뭐와 연관이 있다. 뭐뭐와 연관이 있다. 뭐와 연관이 있냐면 it's temperature. 그것의 온도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color이 나오면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As the temperature rises. 온도가 rises. 상승함에 따라서 the object is first red and then orange. 그 물체는 맨 처음에 red, 빨개지고 and then orange. 그 다음에 orange 색깔이 된다. And finally it gets white. 그리고 마침내 그 물체는 gets white. 하얘진다. 중간에 못 받았습니까? 응? blue color. 그러니까 중간에 오죠. 파란색. 그 다음에 맨 끝에 하얀색. 그 하얀색이 the hottest color. 가장 뜨거운 색깔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넣으려고 보니까 항성의 표면에서 나온 온도가 될 만한 게 없죠. 앞에. 그래서 쭉 갑니다. The relation. Relation. 관계. 뭐의 관계? Between temperature and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 빛을 내는 object. 물체의 color. 색깔과 temperature. 색깔과의 관계는 is useful to astronomers. Astronomer. 이거는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 천문학자들에게 useful. 유용하다. 3번에 넣으려고 보니까 항성 표면에 온도가 될 만한 게 안 나오죠. 그래서 3번도 넘어갑니다. 그 뒤를 보니까 the color of stars is related to their temperature. 항성들의 color. 색깔은 그들의 temperature, 온도와 연관이 있다.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4번에 들어가면 되니까 4번 딱 찍고 가면 되는데 저는 해석하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And 그리고 since people cannot as yet travel the great distances, since 여기서는 since가 주절에 완료시제하고 쓰여가지고 뭐뭐 이래로란 뜻이 아니고 뭐 임으로란 뜻입니다. 뭐 임으로. People, 사람들이 as yet, 아직까지, 여기서 yet은 아직까지 travel the great distances. 아주 먼 거리들을 travel, 여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To the stars, 항성들로 and measure their temperature, 그리고 그들의 온도를 measure,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 In more precise way, precise, 정확한 way, 방법으로. 아직 먼 항성까지 갈 수가 없죠. 태양까지도 못 갈 겁니다, 아마 지금. Astronomers rely on their color.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their color. 누구의 color? 항성들의 색깔에 rely on, 의지한다. 가지를 못하니까 색깔만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앞에 문장에 별의 색깔이 온도와 연결되어 있다 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색깔을 보고 온도를 추정한다, 그거였죠. 그래서 4번에 들어가면 적절한데 넣고 읽어봅니다. This temperature, 이것의 온도는 of the surface of the star, 항성의 표면으로부터 온 것이다. This temperature, 그게 is their temperature, 이걸 받아주면서 연결이 잘 됩니다. The part of the star, 항성의 부분, which is emitting the light that can be seen, 보여지는 가시광선을 emitting, 발산하는. 그 뒤를 보니까 the interior of the star. Interior. 이건 뭐예요? 어? 안쪽에. 여기서 상대되는 개념은 the surface. 그건데 원래는 exterior. 외부. Interior. 내부.
한국 사람들이 인테리어 공사한다 그러잖아. 그게 인테리어입니다. 원래는 인테리어. 내부. 어디에 내부? The star. 항성의 내부가 is at a much higher temperature. 훨씬 온도가 높다. 그쵸? Though it is concealed. 비록 그것이 concealed. 감춰져 있긴 하지만 맨 안쪽에 있으니까 감춰져 있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고 But 세번 딱 치고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color of the star. 그러나 항성의 color 색깔로부터 obtained 수집한 정보들이 is still useful 여전히 useful 유용하다. 이번 지문은 지구학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과학 과목에 나오는 배경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골고루 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시험에 나오면 빨리 풀 수 있어요. One way of measuring temperature occurs if an object is hot enough to visibly glow, such as a metal poker that has been left in a fire.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 is related to its temperature. As the temperature rises, the object is first red and then orange, and finally it gets white. The hottest color. The relation between temperature and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 is useful to astronomers. The color of stars is related to their temperature. And since people cannot as yet travel the great distances to the stars and measure their temperature in a more precise way, astronomers rely on their color. This temperature is of the surface of the star, the part of the star which is emitting the light that can be seen. The interior of the star is at a much higher temperature, though it is concealed. But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color of the star is still useful.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